안녕하세요. 오늘은 나가기 전에 카메라를 켰어요. 준비한다 했는데 자전거에 바람 넣고 헬멧 쓰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멧이랑 고글만 쓰면 되거든요. 제가 어제 헬멧을 새로 샀습니다. 홍진 퓨리온 다크그레이 색상. 아이백스만 3개 가지고 있다가 아이백스 가지고 있는 두 개가 둘 다 화이트여가지고 겹쳐서 하나밖에 결국 안 쓰게 되길래 그거를 그냥 팔고 퓨리온을 샀어요. 전에 퓨리온 한번 써봤을 때 저랑 너무 안 어울리고 약간 너무 초보 느낌이 나가지고 안 샀었는데 얼마 전에 양수 가서 퓨리온을 써보니까 또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버렸습니다. 왜냐면 아이백스만 두 개가 있어서 이번엔 새로운 라인을 사보고 싶어가지고 퓨리온을 샀어요. 근데 홍진은 쓸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가볍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헬멧을. 그래서 요즘은 자꾸 홍진만 사게 되네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해서 홍진을 자주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크그레이는 후기를 찾아보려고 해도 후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색상이 궁금했는데 후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상세 페이지만 보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색상 진짜 예뻐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광은 별로 안 좋아하고 무광 헬멧을 선호하는데 이게 무광 다크그레이여가지고 엄청 예쁩니다. 원래 낮에는 맨날 긴팔을 입고 타거든요, 저는. 그 살이 타는 게 싫고 아무래도 저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좀 더 길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타게 되는데 그런 반팔을 입으면은 라인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일을 하러 가면은 왜 이렇게 탔냐고 뭘 했길래 그렇게 탔냐고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기 때문에 팔이라도 좀 덜 티를 내자 싶어가지고 항상 긴 팔을 입고 라이딩을 했었는데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졌고 해도 그렇게 안 쨍쨍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처음으로 반팔을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한옥을 가려고 나왔어요. 여기서 8시 10분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없으면 그냥 가기로 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라마루를 가려고 나왔어요. 아라마루 근처에 브런치 카페가 있다고 해가지고 브런치 카페에 가서 브런치 먹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친구가 안 와서 그냥 출발을 합니다. 아 근데 오늘 나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람이 너무 선선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아직 안 와서 좀 기다렸다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메드 베이커리 길을 찾고 출발합니다. 라메드. 라메드 아닌데? 라메드 아니라고? 어. 라메르 미안해. 르 베이커리. 라메다 라메드 라메. 봉서진이네. 라메르. 봉서진? 봉서진은 아니야. 아니지 않아? 봉서진 119 구조대 옆에. 아 그래? 근데 거기 벨로라운지 어쨌든 김포점을 가면 되거든. 뭐네? 가지 말까? 왜 그래? 아 멀어서 20km인데 여기서? 아 그래? 얼마 안 되네? 일단 계속 가다가 처음 행주대교를 지나서 아, 거의 정서진 가기 전이네. 빠지면 일단 벨로라운지 김포점을 가자. 아 오케이. 일단 벨로라운지 김포점을 가자. 거기 지나긴 지나거든? 이제 출발. 친구들 하이. 색깔이 예뻐요. 벨로라운지에 오면 커피를 주십니다. 거기에 가실 수 있어요? 카페를? 카페 할 수 있지? 아니면 여기 근처에 그치? 근처에 김포에 카페 갈까? 여기 조금 넘어가면 거기 있지 않아?
여기 있는 데가 그, 거기 있는데? 우리 저번에 갔던데? 어디? 아니 거기도 멀고 그러니까 여기로 가 근처에 뭐 근처에는 저 바다 아 그럼 저번에 여기... 아니요, 안장을 올렸더니 막 이러지 않았어요? 네, 안장을 올렸더니 여기가 주문이 까져 있어서 오늘 트랙 묵동점을 가보려고 합니다. 설마 아니야. 베이커리 먹으러 출발합니다. 오! 얼마 전에도 여기를 지났었는데 그때는 침을 줄줄 흘리면서 가느라 옆에 경치도 못 보고 앞만 보고 달렸었는데 진짜 힘들었어 예전에는. 아 맞아, 여기 오면 많이 온 거였어. 사진 찍으려고 멈췄습니다. 수미가 그냥 여기 예쁜데 라고 했는데 미나가 진짜 어 예쁜데 사진 찍고 가자 해가지고 멈췄어요. 오늘 완전 힐링 라이딩 중이에요. 뭐야, 아라뱃길 공사 중. 자연 친화장이네. 여기서 보통 공도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거의 다 와가지고 조금만 타면 될 것 같아요. 울려는 카페가 여기 2층에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세우고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전거 타고 오기 좋은 곳에 있네. 라메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와퐁 엄청 많다. 아 바깥에 앉아도 돼. 와, 와 여기 맛있는 거 천지다. 진짜 맛있다. 한국에서 오늘 반팔 입고 왔는데 다 타겠네. 뜨겁습니다. 이제 복귀합니다. 여기 처음 갈 때도 역풍이었는데 할 때도 역풍이라니. 벌써 RMTV에 왔습니다. 오는 길은 왜 이렇게 빠르지? 놀면서 오니까 되게 금방 왔어요. 힘들게 타면은 목적지가 진짜 그렇게 도착을 안 하는 느낌인데 한강에 진입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약간 집에 다 와간다는 안도감이라 해야 되나? 아 오늘 해가 별로 없겠거니 하고 바파를 입고 나왔는데 해가 엄청나게 쨍쨍하네. 발이 타겠다. 아 엄청나게 힘드네. 왜 이렇게 꽁꽁 뚫려 있어? 목동점을 가려고 끌바를 하는 중입니다. 경사가 장난 아니네. 아니 도대체 어디야? 길을 뺑뺑 헤매는 중. 여기서 거의 뭐 10분 헤매는 거. 아 반대로 와서 다시 또 반대로 갑니다. 길 찾기 어렵네. 왔습니다. 안장에 도장이 까져가지고 그거 보러 왔어요. 어 이건 그때 못 봤던 물통인데 줄기탱이다. 퓨리온 너무 예쁜데 단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고글을 이렇게밖에 꽂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정비 다 보고 집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친절한 목동점. 아 역시 주말 안강은 해강입니다. 오늘 라이딩도 끝이 났습니다. 팀 수심이 아라뱃길 타고 브런치 먹고 돌아와서 트랙 목동점 가가지고 정비 다시 보고 돌아왔어요. 어, 많이 선선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후에는 많이 덥긴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